413년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 대왕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태자 거련이 고구려의 다음 임금에 즉위하게 되니 이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20대 임금인 장수왕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체격이 장대하고 의기가 호방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즉위했을 당시의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시기를 거치면서 영토가 크게 넓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수많은 정복민들이 생겨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므로 여기에 행정을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지배체계를 확립해야 했으며 정복한 영토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은 이를 위해 즉위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외교의 다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원래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북중국의 국가와만 외교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장수왕 시기에는 남중국의 국가 및 바다 건너의 섬나라인 외국과도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수왕은 420년 동진이 멸망하고 새로 건국된 남중국의 국가인 유송과의 관계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남중국의 국가들은 보통 백제와 교류를 활발히 했지만 이 시점부터 고구려를 백제보다 더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중국의 국가와 대립관계에 있던 유송의 입장에서는 바다 건너의 백제보단 북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고구려를 우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즉 장수왕은 이를 간파하여 남중국의 국가와 접촉해 외교적으로 백제를 견제하는 뛰어난 안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백제는 남중국 외교에서 고구려에게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장수왕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중국의 국가와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전쟁의 위협 없이 넓어진 영토를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427년에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구려의 서쪽 변경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견이 탁발선비족이 세운 국가인 부귀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부견은 원래 모용선비족이 세운 후연이 멸망한 후 고구려의 인물이었던 고운이 새로 건국한 나라인데요. 하지만 얼마 안가 한족인 풍발이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풍씨의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귀의 계속되는 침공에 큰 위협을 느낀 부견의 황제는 435년 가을, 만약 사태가 위급하면 동쪽에 위치한 고구려에 잠시 의존하며 미래를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우겠다 라며 고구려에 사람을 보내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면 자신들의 망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장수왕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고구려 입장에서는 부귀와 부견 두 국가 모두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견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부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분명했고 반대로 부견의 요청을 거절하면 이 또한 뭔가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36년 마침내 부귀가 대규모 군사를 일으켜 부견을 공격하자 장수왕은 결국 부견을 돕기로 결정. 장수 갈로와 맹광에게 수만의 군사를 주어 부견의 황제를 구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정한 고구려군은 얼마 안가 부견의 수도인 용성에 입성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고구려군의 지휘관인 갈로와 맹광은 갑자기 군사들에게 부견군의 군복을 입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부견의 군복을 입은 고구려군은 갑자기 용성의 물자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엔 용성을 불태운 후 그곳의 주민들을 모두 고구려로 이주시켰는데요. 이때 데려간 주민들의 행렬이 무려 80리에 달했다고 할 만큼 수많은 인구가 고구려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부견의 물자와 인구를 흡수하여 국력이 더욱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견의 인구가 고구려로 유입될 당시 부견의 황제인 풍홍 역시 고구려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구려에 입국하자 장수왕은 곧장 사신을 보내 용성왕 풍군이 이곳에 와서 야숙을 하고 있으니 병사와 말이 피곤하겠소 라며 풍웅의 신세를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풍웅은 부끄러워하면서도 크게 분노하여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후 장수왕은 그를 북풍이라는 지역으로 이주시켰는데요.
하지만 풍웅은 망명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아직도 황제인 것처럼 그 지역의 법과 제도를 부견식으로 바꿔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장수왕은 그의 시종들을 모두 빼앗고 아들을 볼모로 붙잡았는데요. 이는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풍웅의 경고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왕의 조치를 크게 원망한 풍웅은 어느 날 몰래 남중국의 국가인 유송의 사람을 보내 자신을 신하라고 낮추면서 망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유송의 황제는 438년 왕백구 등에게 군사 7천명을 주어 고구려로 가서 풍웅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왕백구가 이끄는 유송군은 고구려에 도착하여 장수왕을 만난 후 풍웅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풍웅이 유송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갑자기 장수 손자와 고구를 시켜 풍웅과 그의 자손 열여 명을 모두 죽여버렸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왕백구는 갑자기 자신이 이끌고 온 군사들을 동원하여 손수와 고구를 공격해 손수를 사로잡고 고구를 죽였습니다. 이는 고구려와 유송 간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수왕은 당연히 대노하여 즉시 왕백구를 생포해버렸죠. 그런데 얼마 안가 그는 왕백구를 다시 유송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유송 측에서 왕백구를 어떻게 처벌하였는지 본 후 유송과의 관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유송의 황제는 고구려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송환된 왕백구를 곧장 옥에 가둠으로써 성의를 보였죠. 그 덕분에 양국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장수왕은 유송과의 마찰을 좋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부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부귀와 부견관의 전쟁에서 부견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부귀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이후 부귀에 몇 차례 사신을 파견했지만 부귀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부귀와의 외교 관계를 잠시 단절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장수왕은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혹시 모를 부귀의 침공 또한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륙의 정세는 북방의 유목국가인 유연과 북중국의 부귀, 남중국의 유송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국가는 부귀였지만 당시 부귀는 유연과 유송 사이에 끼어 남북으로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부귀가 유연을 공격할 경우 이 틈을 노려 유송이 북진해올 것이고 반대로 부귀가 유송을 공격한다면 유연이 남진해올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장수왕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귀와 대치 중인 유연과 유송을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을 자처하여 부귀를 견제하려 한 것이었죠. 즉 부귀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유연과 유송을 이용하여 부귀를 견제하게끔 함으로써 혹시라도 부귀가 고구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수왕이 뛰어난 외교술을 선보이고 있을 무렵 갑자기 한반도 남쪽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특히 백제의 행동이 매우 위협적이었는데요. 455년 비유왕이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백제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 계로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외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한편 북중국의 부귀 및 고구려의 동북쪽에서 갑자기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한 물길과 연계하여 고구려를 협공할 계획을 구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라 역시 엄청난 축성 사업을 벌이며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백제와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장수왕은 대대적인 남정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악화된 부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서쪽 국경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또한 남정에 나서기 전에 먼저 확실한 승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려 도림을 첩자로 삼아 백제로 보냈는데요. 백제로 간 도림은 당시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
이후 그의 꼬드김에 넘어간 개로왕이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여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82세의 장수왕은 475년 9월 직접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하였습니다. 한편 고구려군이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개로왕은 크게 한탄하고는 자신의 뒤를 이으라며 일단 동생 문주를 피신시켰는데요. 이에 문주는 즉시 신라로 달려가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고구려군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에 당도하여 매서운 공세를 퍼부어대자 성은 순식간에 함락 직전까지 도달했는데요. 이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개로왕은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도중에 백제 출신의 고구려 장수인 걸루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생포한 걸루는 말에서 내려 절을 하더니 개로왕의 얼굴에 세 번 침을 뱉고 그를 아차성으로 보냈는데요. 개로왕은 그곳에서 결국 고구려군에게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후 동생 문주가 신라의 구원병 1만을 데리고 도착했으나 이미 고구려군은 한성을 폐허로 만들고 개로왕까지 죽인 뒤 철군한 상태였죠. 이처럼 장수왕의 백제 침공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으며 백제는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백제는 오랜 기간 동안 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장수왕은 북방의 유목국가인 유연과 함께 지두우라는 지역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려는 시도까지 하면서 고구려를 초원지대까지 진출시켰으며 479년과 480년에는 말갈족을 동원하여 신라를 대대적으로 침공, 신라의 수도 코앞까지 밀고 들어가 신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장수왕은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 뛰어난 외교술과 탁월한 안목으로 고구려의 국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고구려의 위상도 자연스레 높아지면서 당시 남중국의 국가와 대립 중이던 북중국의 북인은 남중국의 국가와 고구려의 사신을 동급으로 대우하는 등 강력해진 고구려의 국력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수왕 시기에 조공하였다, 책봉되었다 라는 기록이 너무 많아 다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중국의 역사서인 남재서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는 세력이 강성하여 제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장수왕 시기의 조공 및 책봉 기록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장수왕은 489년 9월 마지막 신라 원정을 떠난 뒤 491년 12월 98세의 나이로 결국 눈을 감았는데요. 그리고 그가 추진했던 남진 정책은 고구려의 다음 임금으로 즉위한 손자 문자 명왕이 이어나갔으며 고구려는 계속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